우리 딸하고 잠깐 산책 나왔어요.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이렇게 모양성이 아름다운 곳이 있답니다. 아시죠? 저기 인터넷 보면은 모양성이란 곳이 있어요. 에? 벌써 쉬면 어떡해. 5분밖에 그것도 안 해갖고. 운동 부족이야. 응? 판소리가 벌써 들리네. 고창은 판소리의 고장이에요. 안돼 가지마. 엄마 사진 찍어야 돼요. 진짜 넓어요. 잘 해놨어요. 제가 학창 시절 중학교 때인가 여기 촬영했던 곳이거든요. 저 모양성. 저기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죠. 여기는 문화재? 이제 국가에 속하는 곳으로. 그리고 저기 저쪽으로 가면 한옥집이 엄청 많은데 게스트하우스, 식사는 못해 먹고 잠만 잘수 있는 펜션이랍니다. 고창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서 봐. 여기 고창 없어. 고창군. 문수사 비비탄 학원. 찾았어. 어? 비비탄. 응. 학원 관광농장 90% 해수욕장 위당시 문화권 천운사 도립공원 세계문화유산 고창 고인돌 고창 읍성 여기가 읍성이에요. 무장관 관아와 읍성 동화예술촌도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데 어? 자본들 가면 안 돼? 안 돼, 벌써 가면 어떡해. 너내 친구 한다며. 안 돼? 응. 엄마, 아니야. 나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벌써? 집에 가밥 먹으러. 할머니가 밥 먹으라니까. 음료수. 고창 읍성길. 이게 다 보여요. 읍성. 이게 코스, 코스요. 코스 요리가 아니라 코스 길이 있네. 저기 성 있잖아요. 성 저거를 머리에 돌을 이고 세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한대요. 엄청 넓어요, 엄청. 이거 할까? 안내, 안내소도 있네요. 어메, 이게 뭐요? 고창, 판소리, 박물관. 응? 야. 작년에도 왔었잖아. 올해도 오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 아빠한테 얘기해. 고창, 판소리, 박물관. 너희 아빠 기사가 있어요, 그지요? 고창 판소리 박물관 얘들아, 여기가 어디냐면 이거 보세요 아가씨 벌써 힘들다고 하면 어떡해요 이게 고창 신제효 고택 1899년에 지은 곳이네 14채 칸, 줄행 넝채, 건물. 춘향가, 신제호는 1812년도에서 1884년까지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토끼타령, 적벽가, 가로지기 타령, 병광쇠 타령, 판소리 여섯 마당을 정리하였다.
암행어사가 신분에 맞게 법을 지키기를 요청하자 어사의 체면을 살려주고자 집을 낮추고 뒷기둥이 벽이 낮은 사각기둥을 고쳤다고 한다. 민속문화재. 집에 가고 싶다. 머리카락 가져올래. 담비야, 왜 그래? 여기 한번 구경해볼까? 야, 옛날에는 담비야 이렇게 다 초가집에서 살았다. 응. 기와집도 있었지. 어머, 이거 무슨 꽃이니? 담배, 이거 무슨 꽃이냐? 나 이거 알았는데 이게 무슨 꽃이었지? 제비꽃 아니야? 어? 제비꽃 아니야? 제비꽃이야? 몰라. 집이 여기서 삼국지도 촬영하고 촬영한 게 많던데. 옛날에는 주방, 부엌을 이렇게 불, 장작 펴서 이렇게 넣나 봐. 집도 이게 문 열려 있잖아. 들어가서 저기 구경하라고. 내 뒷집 한번 가봐야겠다. 문화 유적지. 여기 마당에 샘물이 있었구나, 옛날에. 여기 샘물이 있었나봐. 여기서 물을 떠서 먹었나봐. 어? 어머, 저건 또 무슨 꽃이래. 이야. 이 담배 여기 무슨 꽃이냐, 이거는 또. 와, 이쁘다. 이거 모르겠어? 진짜 이쁘다. 꼭 연꽃 같다. 연. 아이, 가면서 봐봐. 이거 연꽃 같아. 사진 찍어봐. 알았어.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늘 진짜 좋지. 하늘 진짜 좋지. 낮에는 덥고 밤에 춥네요. 시골이라는 곳이. 야, 진짜 그림 같네. 그림 같아. 어? 그림 같아요. 봐봐. 수채화를 봐봐, 담비야. 봐봐. 초록이, 예, 뭐야, 하늘색, 백색,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정자. 이야, 이거는 진짜. 이건 또 무슨 꽃이래? 쫙, 이게. 길게 심어놨네요. 야. 뭐지? 노란 꽃. 식물에 대해서. 젠병이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도 이쁜 건 압니다. 여름에 오면 저쪽에서 분수를 해요, 분수. 분수에서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와서 놀더라고요. 저기 국립도서관도 있고 바로 옆에가 군청이에요. 요즘 선거철인가 봐요. 선거가, 군수 선거가 하는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저기 성 들어가려면 매표 끊고 들어가야 되고, 저거 걸으면 저는 오늘 반절 죽습니다. 걷는 거 포기해서 안 들어갑니다. 여기 귀하지 많아요. 귀하지. 귀하지. 예, 여기가 다 펜션처럼 잠을 잘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아이씨, 저희가 또 걸어가려면 힘드니까 포기. 아, 낮에 되게 덥네요. 이런 집에서 하룻밤 자도 되는데
밥을 못 해 먹는답니다. 잠만 잘 수 있대요. 여기서 굉장히 쫙 멀게 전부 다 펜션처럼 게스트하우스인 것 같아요. 아, 더워서 포기할게요. 근데 참 아름답죠? 아, 걸어도 끝도 없어요. 여기 되게 커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맨날 운동하고. 그랬는데. 야, 덥다. 낮엔 되게 덥네요. 야, 하늘도 진짜 맑아. 그러면 모양성은 여기까지. 또 놀러 올게요.